키움증권 팟빵 애청자 되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좀 많이 했었었죠. 네. 예, 저점에서 좀 반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른 편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그런 장이 변동성이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기업 실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컨센서스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얼마 달성하는지 미달하는지 그런 거 여부나 아니면은 이제 향후 가이던스 변화. 아무래도 이제 보통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보통 나오는 네. 그런 시점이거든요. 가이던스 쪽에서 얼마만큼 만약에 예상보다 더 많이 빠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네. 않았잖아요. 다른 네. 업종에 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네, 빠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짜 그 광고와 관련된 그런 수요 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시점이 되는 한 4월 말경이 이제 좀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터넷 쪽과 관련돼가지고 조금 비중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현금, 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 업종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좋은 게임 업종 쪽에서 훨씬 더 지금은 안정성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 환율 효과까지 네, 더불어서 네.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쪽에서 비중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좀 더 계속 사오자라고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네, 네. 드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변화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실 것이 있다라고 네, 이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한글과 컴퓨터이거든요. 네, 오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될 테고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야기도 나올 테기 때문에 그와 맞물린 변동성은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자라는 부분이고 인터넷보다는 지금은 게임 쪽이 여전히 유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다만 그 보수적으로 이제 또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도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거는 한컴 오피스 그렇죠. 네. 네 오피스 이렇게 말씀하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재작년 2018년도에 한컴이 이제 산청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이제 방호복 그다음에 마스크 이쪽을 판매한 제작한 업체인데요. 원래 기존에 이제 원래 이러한 미세먼지 마스크로서 제작을 하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판매가 돼 좀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OEM 형식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진행했었었는데 최근에 3월 달에 대형 헬스케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최소 4천만 장에서 1억만 장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지금 이제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에는 대략 한 900만 장 정도의 마스크를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 아무래도 공적 생산 네네. 물량들이 이제 납품이 되다 보니 그게 80% 정도 이제 납품이 돼서 거의 네. ASP가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그것 때문에 영업이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 상황인데 그것만 감안하더라도 원래 산청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실적을 보여줬었습니다. 네네네. 소방청 예상이 좀 뒤로 딜레이되고 그러면서 산청이 안 좋았던 것이 올해 그것이 다 리커버리가 완전히 다 되는 모습들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최소 4,500만 장에서 1억 장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간이요? 예, 연간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최소한 4,500만 장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 100억 정도 1,000원 정도 ASP로 감안을 할 경우에는 대략 한 450억 정도의 매출이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그것만 따지더라도 영업이익 한 90억 정도가 올해 충분히 레벨업을 연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가 좀 잦아들어서 공적 물량이 줄어들고 네. 해외 물량으로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해외 ASP는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최소한 30% 이상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내 1,000원 대비해서 한 1,3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네. 있고 판매량 역시도 만약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산청 쪽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코로나와 맞물려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나 했더니 그게 이제 마스크였네요. 마스크 네. 이제 산청은 지난 2018년에 인수했던 기업이고 올해 이제 3월인 거죠. 대형 헬스케어까지 이제 인수하면서 내부적인 생산의 역량을 조금 더 높여놓은 상황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도 산청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이제 또 회복되는 국면을 이번 해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마스크로 포인트를 잡기에는 이게 물론 뭐 해외 물량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테마적이고 단기적인 효과 정도 이외의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다른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표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한컴 오피스 부분 오피스만 봤었을 때 판매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은 B2G 물량이 한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B2B 물량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요새 계속 그 B2G 물량보다 B2B와 B2C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B2G는 G가 정부 네, 정부 납품에서 네, 네. 이렇게 나간 것들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그 B2B랑 B2C에서 뭐가 늘어나냐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AWS라고 해서 아마존 네, 네. 웹 서비스의 워크독스 쪽으로 납품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클라우드 쪽과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이전까지는 워크독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버 쪽과 관련된 전산을 많이 사용했었고 실제 문서를 거기에 저장하거나 그렇게 작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워크독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 이제 신제품들도 판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이 신제품들 역시도 언택트와 관련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언택트와 관련된 물건들이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컴 오피스가 그 아마존 쪽에서 이제 워크독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비내변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한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신제품이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제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 그 2분기부터 이제 판매 예정인 지니비즈라는 컨퍼런스 콜 기기입니다. 지니비즈? 네. 네, 컨퍼런스 콜 기기인데 최근에 이제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와 더불어서 네. 실제 미팅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대면 미팅이 줄어들고 네. 비대면 미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미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컨퍼런스 콜 기기인데 이 컨퍼런스 기기가 이제 한 2,000대 정도 현재 준비된 상황이고 이것을 이제 이번 4월 달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번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문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탑재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되어서 비싸네요. 네. 험퍼스 기기가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매출이 좀 더 발생할 여력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컴퓨터가 대구시에다가 AI 콜센터를 네, 무상 기증을 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AI 콜센터를 운영하게 하면서 레퍼런스를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퍼스 콜 기기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AI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꼭 수급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도 루틴하게 진행되는 그런 AI 콜들이 네, 보통 네. 있지 않습니까? ALS로 보통 많이 하시는 네, 일상적으로, 네, 일상적으로 보통 처리한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그 신제품들이 확실하게 성과가 많이 나타낼 경우에는 향후에도 좀 전반적인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적으로 테이블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서 봤었을 때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쪽에서가 확실하게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었었는데 라이프 케어가 77억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1분기만 보더라도. 네. 근데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2분기 때 보통 통상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판매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컴퍼스콜 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항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332억 정도였었는데 네. 올해는 500억 대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추정해놓은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500만 장에서 1억 장의 마스크 판매 중에서 4,500만 장 최소 물량을 네. 적용시켜서 추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던가 네. 아니면 물량 실제로 1억 장까지 많이 늘어난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잘 나올 그러네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기회 발판을 삼아서 충분히 회사의 역량이 오피스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맞물린 이제 가장 직접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쪽에서도 일단 실적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컨퍼런스 콜 기기 그리고 또 AI 콜센터 뭐 이런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다만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여타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큰 모멘텀을 반영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은 아닌데요. 요거는 네.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대가 9,410원대입니다. 가격적으로는 현재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밸류에이션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한 10배 정도 초반 정도 네. 수준의 이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콤 같은 경우에는 잘 받았을 때 한 20배 정도까지도 받았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해외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을 기대되는 시점 네, 오피스 쪽과 관련돼서 해외 매출로 늘어나는 것을 기대했었을 시점에 20배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WS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네. 이것이 확실하게 놀라우는 그림 보여질 경우에는 그것만큼의 그런 밸류에이션 가산치 그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다른 거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네. 이유는 한컴이 아무래도 마스크와 관련돼서 원래 계속 올라갔던 시점에 OEM 물량 그렇게 많이 물량이 많이 안 나오던 시점이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OEM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 기준은 이번에 인수했기 때문에 가져오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크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못 받았던 것들이고요. 이번에 실제 그것들이 먼저 선 다 반영된 상황에서 한컴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미 마스크와 관련된 그런 주가 테마가 이제 벗어나고 네. 다른 쪽으로 좀 테마들이 좀 확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뭐 진단키트라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소외받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해외 쪽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현재 밸류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변동이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대형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고 나서의 이익률은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관점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 했다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최근에 변동성 구간에서는 좀 피하되 앞으로 실질적으로 잡히는 숫자들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업분석팀의 김학준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